민준이가 뭐라기로 했었냐? 민준이가 뭐랬는지 봅시다. 오를 열심히 해왔고요. 아, 복하였구나. 테스트 매칭.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꽉 조이는 타이트, 꽉 조이는 타이트. 무슨 시? 자, 단어의 시에는 크게 이름 시, 하다 시, 어떤 시, 어찌 시가 있습니다. 이름 씨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붙인 이름. 공기, 책상, 연필, 지우개, 민준이, 구미, 대구, 사랑, 슬픔. 이런 것들.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 다음, 하다 씨는 쉬워. 뭐뭐 하다란 뜻 있는 거. 달리다, 먹다, 공부하다, 졸다, 울다, 소리 지르다. 그 다음, 어떤 씨는 말 그대로 어떤 씨야. 얘도 행복한 사람들 할때 행복하니 어떤 시야?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슬픈, 졸리는, 피곤한, 추운, 더운. 어떤 날씨? 더운 날씨. 어떤 날씨? 추운 날씨. 추운, 더운, 피곤한, 슬픈, 행복한, 어떤 시? 그다음 어찌 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는 슬프게 웁니다. 어찌 운다고? 슬프게, 슬프는 어떤 시지만 슬프게는 어찌 시야? 그는 빠르게 뛰어갑니다. 어찌 뛰어간다고? 빠르게, 빠르는 어떤 시지만 빠르게는 어찌 시야? 그러면 이 타이트인데, 타이트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시일까? 어떤 시란 말이야? 어떤 바지? 꽉 조이는 바지 할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다 했습니까?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타이트야, 타이트. 됐습니까? IGH가 무슨 소리 냈죠? I 소리 내고 있죠? GH 소리 안 나는 경우. 그래서 꽉 쥐는 타이트. 뭐라고? 타이트 꽉 쥐는. 타이트 꽉 쥐는. 부츠란 말이야,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오케이. 예. 그다음 하늘은 sky. 여기 sky 할때 I 소리 누가 내요? Y가 내죠. 그래서 sky 이렇게 쓰죠. 도우나, sky. 이거 끼고 해. 매칭하고 있구나. 미안한데. 예. 스카이.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 하늘. 됐습니까? 스카이. 그다음 타이죠. 하이. 하이. 또 IGH 또 들어있어. IGH가 무슨 소리 되고 있다? I. 그래서 무슨 시죠?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어떤 산? 어떤 산? 높은 산. 이 뜻으로 쓰이면 어찌 날아간다? 높이 날아간다. 됐습니까? 하이. 오케이. 자, 민준이 이거 공부할 때 단어 제시로만 해. 단어 제시하고 나서 의미 제시도 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돼야 돼. 단어 제시도 하고 의미 제시도 하세요. 하이. 그다음 fly. fly 할때 I 소리가 있는데 누가 I 소리 내요? Y가 내죠. 그래서 날다가 이렇게 생겼죠. 날다.
fly. 그러면 날다란 뜻일 때 무슨 시요? 제일 쉬운 하다시 그 뜻만 알면 제일 쉬워. 뭐뭐 하다, 날다, 하다시. 됐습니까?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요? 이름 시죠. 무엇 파리? Fly. Fly. 다음. 그렇지. Light. Light. Light 할 때 I 소리 들어있는데 이 I 소리 누가 내요? 몇 가지 소리? Lie. Lie. Light. Light.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고? 이런 시고. 이런 뜻으로 쓰이면? 그렇지. 어떤 밝은? Light. 민준이 하나 가르쳐주니까 금방금방 깨달네. 그 다음 파이는 파이죠? 파이. 오케이. 여기에 파이 할 때 I 소리 들어있는데 I 소리 누가 내요? I 하고 E.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이가 되는 거지. 파이. 파이. 이름 씨죠? 무엇 파이? 무엇을 먹고 싶니? 파이를 먹고 싶어 하니까. 그 다음. 모르겠나요?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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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 할 때도 I 소리 들어있는데, Cry 할 때 I 소리 누가 내요? Y가 내죠. 그래서 그, 와, Cry. 그니까 cry 무슨 시 같아요? 하다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tie. 여기 있네. tie. 됐습니까? neck은 목이란 뜻이고 tie가 묶다야. necktie 어디 해? 여기다 이마에다 이렇게 하지. 뭐 내야 내는 목에다 하지. 그러니까 neck, 영어로 neck이 목이고 tie가 묶다니까, 목에 묶는 거니까 넥타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ti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 이런 식으로 뜻으로 쓰였을 땐 이름시. tie. 다음 die. 이런 단어는 잘 알더라고, 학생들 특히. die.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night. night 할 때 i 소리 있는데 이 i 소리 누가 내요? i g h 가 또 나도 g h 소리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night 이름 시고요. 다음 lie. lie. lie 할 때 i 소리 들어 있는데 i 소리 누가 내요? I, E가 내죠. tie, lie, pie. 이런 것들. 전부 I, E가. lie. 오케이. 다음. dry. 머리 감고 나서 뭐 하래? dry 하래지. dry. 말려라, 이 말이죠. 오케이. dry 할 때 I 소리 들어있는데, 아이고. 아이 소리 들어있는데 이거 누가 내?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dry. dry. 오케이. 요렇게 쓰이면 어떤 시? 요렇게 쓰이면 하다 시. dry. 오케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서 선생님 하나 알려줬어. 무관하지 말고 단어 제시만 하지 말고 단어 제시로 공부하고 나서 의미 제시로 공부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닝? 쪽지 봐봐, 쪽지.